저번에 엉뚱한 곳에 측정을 하는 바람에 다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특유의 금속성 소리?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 받더라고 이거. 여기에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 이거 이걸 빼줘야 돼요. 먼저 이게 연료 호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 누르는 그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뒤에 쏙 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빼면 연료가 흘러내려 여기로. 그 탱크를 위로 이렇게 올려야죠.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양쪽으로 누르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 반대쪽 있어요. 이 두 개를 양쪽으로 눌러서 뒤로 빼면 빼져요.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밑으로 내리면 연료가 싹 흘러내려요. 여기에 보면은 두 선이 있어요. 앞에 게가 오른쪽, 뒤에 게 왼쪽. 연료가 흐르지 않게 잘 받쳐놔야죠. 이렇게 빼대만 남은 것도 멋있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여기에 그 탱크 앞부분이 걸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끼울 때 이 선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빼고 이 부분 보면은 이 나사를 풀어야 돼요. 두 개를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두 개를 풀고 이 부분을 좀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 좀 눌러줘야 이걸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자체를 다 풀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작업이 다 편한데 풀르고 다시 조립하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나사를 풀르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여요. 이 선을 분리시킨 다음에 이걸 누르고 이걸 좀 누르고 이렇게 나중에 끼울 때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때는 또 방법이 있죠. 이거 나사 떨어지는 거 잘 봐야 돼요. 진짜 한참 찾아요. 한참 이렇게 내가 지금 5000km대 열어보고 지금이 6700km 거든요 처음에 열었을 때는 여기가 완전히 달라붙었어요. 와, 먼저 이걸 끼워 놓고 돌리면 이 구멍하고 여기에 있는 이 구멍하고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이 구멍하고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면 이걸 끼워 놓고 딱 들어갔어요. 일직선 되면 딱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상이 없어요. 절반 정도 들어가고, 원래는 딱 안 들어가야 정상인데, 들어가긴 들어가네. 여기는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 없는데. 이상 없는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이상이 없어요.
이 나사가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움직여서 네, 됐어. 이걸 세게 잠궈주고 이게 풀려버린단 말이야. 됐어. 이게 딱 맞으면 이거 안 들어가거든요. 하나 세게 조여놓고 됐어요. 이 정도면 이 부분 제거는 오일을 묻혀가지고 닦여요. 오일만 묻히면 이거 바를 때 안쪽으로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이거 이게 지금 이거 얼마 안 돼서 열어서 그러는데 한 5,000km나 10,000km 정도 이게 열면은 완전 이거 달라붙어가지고 녹아서 이거 가스켓 본드를 꼭 발라야 되나? 인도 유튜버들 보면 꼭 바르던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바르겠죠. 됐어, 됐어. 이번에는 안 발라고 그냥 발라버려야겠어. 그냥 떼고 이것을 여기다가 제대로 이렇게 끼워도 제가 아까 분리를 잘 안 해가지고 끼울 때 어차피 다 흐트러져요. 새로 끼우면서 작업을 새로 해야 돼요. 이걸 끼우는 작업을 다시 해야 돼. 이 작업할 때 천장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잘 끼워야 돼, 이 부분. 이 연료호스를 꽂을 때 탁 소리가 나요, 탁 소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이 연료호스를 꼽을 때 탁 소리가 나야 돼요. 누르면서 끼우면 탁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가 나야지, 이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이동 중에 이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휘발유가 새요. 시동은 꺼지고 그거 꼭 명심하세요. 이거 안 끼우고 시동을 키면 여기로 엔진 오일 팍팍팍 튀어나와요. 여기로 아까 작업하기 전과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열어봤을 때 밸브 간극이 허용 오차 안에 있었거든요. 간극은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나사가 좀 헐렁헐렁한 거 세게 조였다일 뿐이에요. 외국 유튜버를 봐도 밸브 간극 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오토바이 샀을 때 그 맑고 경쾌한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타면 탈수록 특유의 그 잡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밸브 간극은 메테오나 클래식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작업한 것은 수고한 거야. 헛고생한 거야.